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의 야외 작업, 고온의 환경은 각종 온열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통, 메스꺼움, 그리고 장기 손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온열 질환에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이 있으며 즉시 조치하지 않는다면 산업재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6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으로 182명의 재해자가 발생했고 그중 29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여름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되고 열사병 또한 중대산업재해에 해당되어 각별한 대비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폭염으로부터 우리 근로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건설 현장 사업주와 관리자들은 폭염특보 등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근로자들에게 폭염 대응 요령을 안내, 교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시원한 물과 휴식 시간, 그늘진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장 근로자들은 동료 작업자의 상태와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컨디션을 확인하고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특보 시 매시간 10에서 15분씩 그늘진 곳에서 휴식하고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옥외 작업을 자제 혹은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폭염으로 인해 탈진하거나 쓰러지는 작업자가 발생할 경우 시원한 장소로 옮긴 뒤 상태를 확인하고 증상이 개선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증상 개선이 없는 경우 119에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폭염으로 위협받는 여름철 건설 현장, 예방책을 제대로 실천하고 대비책만 충분히 갖춰놓는다면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